자,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오늘 마감 시황 정리를 좀 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오늘 시장 먼저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오늘 시장 보시면은 아마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산업이냐? 아니면 중국 경제와 크게 연관이 없냐. 네. 요 두 가지로 좀 나눠졌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조금 타격이 심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 좀 바이오 섹터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에서는 또 이렇게 선별되는 흐름이 나왔고 뭐 일부 IT 종목들도 좀 선전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대외 변수에 취약하냐 취약하지 않느냐. 요게 좀 시장 전체를 갈라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아침에도 그래 전해 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잘 버티더군요. 네, 네, 맞습니다. 플러스로 마감 됐죠? 네, 네, 맞습니다. 항상 삼성전자가 요럴 때 좀 잘 해주는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오늘 특히 외국인이 거래소로 5천억 넘게 샀었는데요. 네. 오늘 삼성전자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매수한 종목이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좀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뭐 그동안 조금 뭐랄까요 좀 부진했었던 그런 대형주들 위주로 좀 하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 좀 매수할 때는 거의 삼성전자 사는 경향이 심해요. 네. 왜냐하면 특히 지금 환율이 좀 약간 삼성전자 좀 우호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3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오늘 뭐 레포트 기사도 좀 나왔다시피 삼성전자가 좀 상당히 좀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아침부터 매수가 해줬습니다. 들어온다 했더니 하루 종일 계속 된 건 좀 네, 반가운 그렇습니다. 소식이었던 것 같고. 대한항공류의 항공주도 강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항공주 상당히 강한데요. 사실 장 초반에는 환율이 상당히 급등을 했었잖아요. 한 10원 정도까지 급등을 해서 상당히 좀 항공주가 사실 환율이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향이 심한데 오늘 항공주의 강세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 미국이 11월 달부터 외국인들의 입국 제한을 좀 해제할 것 같다. 해제할 것이다라는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그동안 외국인들 입국 제한을 했던 부분들이 좀 풀리면 좀 여행을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 여행주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항공주가 특히 좀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이제 아시아나 항공하고 이제 그 자회사인 에어부산, 뭐 아시아나 IDT하고 이제 중소형 LCC 항공사들 같은 경우 저가 항공사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내용인 즉슨 어떤 부분이냐면은 트래블 버블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코로나를 잘 조절하고 있는 조절하고 있는 나라들끼리 이제 여행에 있어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서 이제 이렇게 가둬두는 거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격리 조치를 안 하고 서로 왕래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국내랑 사이판이랑 맺어져 있는 상태. 지금 소리가 좀 그래서 김프로가 아마 오랜만에 나왔다고 아마 스튜디오 마이크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잠깐 저희가 지지직하는 소리 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아, 튀김 소리가 난다. 네. 이제 소리 좀 나아지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유, 이게 뭐 자주 안 오다 보니까. 예. 어떻게, 뭐 반응이 깨끗하십니까, 이제? 예, 괜찮은 것 같네요. 아, 네. 다행이네요. 바이오도 사실 이 지난 주말도 그렇고 그 연휴 기간에 셀트리온 쪽에 호재성 기사가 꽤 많았어요. 미국에서 또 미국에 납품하는 문제 또 뭐 새로운 거 유럽에서 임상 일상 들어가는 것도 지난 주말에는 우리 정식 허가 나고 뭐 그게 주도한 거죠. 오늘 궁극적으로 좀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 뭐 코스닥에서는 뭐 셀트리온 그룹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수를 잘 막아줬던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레키노라주가 이제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 특히 미국 국방부 쪽에다가 7천억 대 정도로 납품하는 거 계약 승인을 그러니까요. 계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백신 섹터주들도 특히 요번에 이제 문 대통령 미국 가면서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게 국내에 이제 백신의 허브로 이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또 거기서 한 네 건 정도 계약을 하고 왔거든요. 네. 이 계약에 있었던 이제 뭐 유바이오로직스, 네. 뭐 팜젠 사이언스, 뭐 아이진 뭐 요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주면서 시장에서 뭐 팜젠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갔으니까 아, 네. 그러면서 그쪽 섹터주들이 좀 살아 있었군요. 네. 코스닥에서 좀 주도를 해 줬고 요런 부분들 외에 뭐 최근에 뭐 M&A 이슈가 있었던 뭐 G3BNT 이런 부분들도 급등을 해 주면서 코스닥에서 약간 좀 바이오 섹터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외에도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그렇군요. 강했는데 그 이면에 뭐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중국이 뭐 무너지거나 말거나 사실 바이오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뭐 우리 바이오가 실질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일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외 변수에 취약하려면 그 나라 경제랑 좀 밀접한 네.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섹터가 이제 또 바이오 섹터주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에서도 뭐 그런 상황일 때 항상 바이오 제약주들이 선전을 했었다라는 네. 뭐 데이터도 있는데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습 때문에 중국의 뭐 홍다그룹 이슈에서 좀 네. 자유로운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되고 또 이슈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코스닥 그래서 좀 바이오 종목들이 좀 시장을 좀 리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LG 화학류의 2차 전지 셀 업체들도 네.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수소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한 테마군을 형성하면서 맞습니다. 오늘 시장이 돋보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중국 또 지금 그렇습니다. 중국도 최근에 그런 신재생에너지 테마주들이 상당히 좋고요. 네. 국내도 마찬가지. 사실 최근에 원자재 가격 강세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탄소 배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제 정리들을 하고 뭐 이렇게 생산 규제도 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었는데 오늘도 뭐 우리 시장에서는 수소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고요. 기본적으로 뭐 2차 전지 소재주들도 다시 강세. 사실 오늘 최근에 이제 지난주 LG화학이 계속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좀 GM 볼트에 다시 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SDI 같은 네. 것들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네, 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SDI도 최근에 계속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좀 반등을 했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아이오닉 7에 단독으로 이제 납품한다라는 계약을 네. 체결했다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GM 볼트가 그동안 좀 생산을 안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사건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는 근데 이제 잘 얘기가 돼서 다시 이제 생산을 하게 돼서 LG화학이 오늘 좀 강하게 그렇군요. 반등을 하면서 그동안 좀 많이 급락했었던 셀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8년 만에 전기요금 올랐어요. 근데 뭐 보니까 뭐 오르는 건 안 좋은 거긴 맞습니다. 한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8년 동안 동결이 어딨냐.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경제 논리에는 안 맞는 건데 맞습니다. 워낙 이제 공공요금 억제책을 쓰다 보니까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한전 주가는 반영을 했습니까? 아침에 강하게 시작해서 결국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 네, 일단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네.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한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발전 단가 대비해서 상당히 좀 네. 예, 마이너스 적자를 계속 봤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이너스 뭐 킬로와트당 마이너스 3원 정도에서 이제 제로 베이스로 이제 네. 움직인다라는 건데 사실 그 부분 가지고는 뭐 완전 다 해결되기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고요. 계속 앞으로도 이제 뭐 원가 부담이 생기면 뭐 LNG라든지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원가 부담이 생기는 부분들을 이제 전기료에다가 계속 부과를 시켜줄 수만 있으면은 다행이기는 한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또 바로바로 대입시키기가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면서 좀 강세였던 부분이 좀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좀 마이너스권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또 전기료 올라가는 부분들, 뭐 원자재 올라가는 부분들이 또 아까 저희가 말했던 그런 신재생에너지 쪽, 네. 특히 이제 수소에너지 쪽 네. 이런 쪽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좀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중국도 지금 수소 쪽은 상당히 좀 강하게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 보면 유럽 같은 경우도 전기료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실 국내는 전기료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많이 낮죠. 네,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작년 대비해서 지금 한 거의 50% 정도 올랐다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료가. 네.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풍력도 많이 쓰는데 네. 바람도 약해지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서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기료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좋은 회사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눈치가 보이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국영기업체들이라든지.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돈 좀 벌려고 그러면 눌러야 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사실 그런 업종 중에 하나고 규제산업이다 그렇죠. 보니까. 금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국민 네. 좀 생활에 좀 밀접한 것들. 항상 저희가 뭐 이제
뭐 미국에서는 뭐 맥도날드 지수가 있는 것처럼 국내도 짜장면 값 같은 경우는 항상 기준이 되잖아요. 물가에 있어서. 라면 값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항상 좀 규제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 최근에 뭐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네. 상당히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시피 뭔가 좀 잘 나간다 싶고 네. 그렇다 보면 좀 항상 규제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한전이 24,200원인데 우리 뭐 연휴 기간에 이원기 대표님과의 그 대담, 신가 대화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만은 몇 개 종목 그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이 국민주인데 국민주 상장했을 때 그 가격보다도 더 낫다. 그죠? 네, 맞습니다. KT도 그거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사실. 국민주라고 예전에 불렀던 네. 게 이제 뭐 포스코, 네, 뭐 포스코는 K, 그래도 그쵸, 뭐. 그건 많이 네. 올랐죠. 포스코, 뭐 KT, 뭐 한전, 네. 막 다 이런 부분들이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대대로 그러니까요. 주가가 항상 그러니까 좀 그런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선호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뭐 시세가 그래도 안 나지는 않아요. 중간 중간 한 번씩 나요. 그래서 그런 거 살 때는 그냥 목 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들어가셔라. 예를 들면 은행주 한전 이거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저 들어가서 10% 먹을래. 그런데 이런 거 장기 투자를 하시면은 정말 힘드신 거죠. 그런 종목들은 투자할 때 포인트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일단 망하지는 않잖아요. 네. 급락했을 때 그러니까. 시장 상황 때문에 급락했을 때 들어가시면은 수익은 꼭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보니까. 정해놓고 그쵸. 수익률 달성하면 냉정하게 잘라주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아니니까. 캡이 좀 씌워져 있는 그러니까요. 기업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게임 콘텐츠도 괜찮았어요?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조금 그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게임인가. 진짜 보면서 진짜 보셨어요? 봤어요. 저는 하루에 다 봤는데. 봤어요. 금요일 날. 정말 재밌던가요? 재밌으니까 연달아서 9편을 봤겠죠. 근데 하여튼 기분은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아요. 그래요. 근데 하여튼 지금 1위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콘텐츠 업체들이 이제 앞으로 또 넷플릭스 향 오리지널이 계속 이제 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콘텐츠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네. 그런 콘텐츠류들도 역시 뭐 그런 대외 변수에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지 않은 그런 경제적 그렇잖아요. 뭐 국경을 넘어가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물류 비용이 생기면서 공급해야 된다거나 뭐 생활에 있어서 뭔가 돈을 더 크게 안 지불하던 걸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콘텐츠류들 그다음에 이제 게임류들 같은 경우도 좀 신작 이슈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 뭐 그동안 뭐 중국 규제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개별 이슈가 있는 게임주들도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던 것 같아요. 좋은 거는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코스닥은 거의 1% 빠졌고 네네. 거래소는 0.5% 가까이 빠졌는데 네. 뭐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거는 네. 제가 보니까 딱 이런 거잖아요. 사실 헝다고 예전에 저희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그렇고 뭐 서브프라임도 그렇고 다 유럽의 금융위기도 그렇고 이게 다 금융권의 이제 체계적인 위험에서 발생된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동산 이제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2위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시장에서 아 옛날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지는 않아라고 다들 말을 하잖아요. 네. 과거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라고 이제 다들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게 중국의 이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리만 브라더스처럼 안 된다라고 하는 이면에는 금융권의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태가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깎여 있는 상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금융권의 이제 체계적인 글로벌적으로 이제 되지는 않을 거다. 사실 미국에서도 말하잖아요. 헝다 문제는 우리랑은 상관없고 이제 중국만의 문제라고 얘기하듯이 사실은 중국만의 문제인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헝다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지만 네. 기본적으로 중국의 GDP의 28%가 다 부동산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지금까지 중국의 부동산 50%가량 올랐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GDP를 떠받치고 있는데 시진핑은 다시 내년에 이제 3기 집권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공산당이 키워줘서 좀 머리가 굵어진 여러 가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반항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규제를 하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못 살겠어 못 살겠어 하니까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치면서 국민들의 그런 비용 부담을 좀 덜어주는 정책을 좀 쓰고 그 있는 상황이죠. 집값도 좀 잡아야 되고. 그렇죠. 집값도 너무 과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잡아야 되긴 하는데 사실 이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파산을 하더라도
이런 거죠. 저희 예전에 이제 대우 사태 났을 때 보면 이제 보통 산업은행이 다 이렇게 인수하고 그렇죠. 자금 투입한 다음에 네. 나중에 살려서 이제 팔고 그랬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의 국유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만약에 헝다가 파산하게 된다라면은 나눠서 이제 가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국영 이제 민영 인민은행이 되겠습니다. 인민은행이 또 이제 어느 정도 돈을 투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이 보고 올랐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이게 중국은 역시 그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결국은 헝다그룹을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뭔가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리스크는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부동산이 그런 스타일로 돼서 무너지고 잘못되면은 이제 중국의 GDP를 떠받치고 있는 부분들이 약화되면은 중국의 경제가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소비도 분명히 약화되겠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왜냐면 내 집값이 1억일 때랑 내 집값이 5천만 원이 됐을 때랑 나의 소비력은 분명히 달라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 자체가 흔들리면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빠졌다라는 거죠. 어딘가 철강 건설 이런 건가요? 건설. 예, 네, 철강 건설 많이 빠졌고. 아, 건설은 뭐 우리나라가 중국 가서 건설할 일은 없지만 저쪽 분위기가 이쪽에도 야, 우리도 많이 올랐잖아. 이런 맞습니다. 거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 철강이 많이 빠진 거는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되면은 수요가 줄어들 거에 대한 우려감. 그렇죠. 원자재 같은 경우들은 남으면 중국 거 다시 수출한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또 소비가 많은 이제 화학주들도 많이 빠지고 네. 그다음에 또 중국 소비와 직격이 되어 있는 이제 화장품도 좀 많이 빠지고 원래부터 빠지고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영향을 주면서 그렇구나.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내에서도 소매 관련주들이 또 같이 많이 빠지고 그래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중국이랑 연결을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네. 음식료 섹터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산업에 있어서 경기 민감주들, 뭐 조선주들을 비롯해서 네. 그런 경기 민감주 전반이 좀 빠지면서 거래소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 두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연휴 기간에 워낙 큰 변동성을 경험해서 물론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뉴욕 시장은 1%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월요일 날 같은 날은 분위기가 굉장히 싸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거의 1%, 코스피 한 0.5% 이 정도 빠진 거 잘 막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야. 내 계좌 지금 8억거든. 내 계좌 지금 올라가는 삼성전자 뭐 바이오 2차전지 게임 이거 빼놓고는 다 10%인데 네. 그래서 내일이 더 걱정이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하셨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내일이 또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한번 잘 지켜보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금융 시스템이 우장창한다든지 아,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고 네. 헝다그룹도 어쨌든 크게 반등한 모습이니까. 시장이 좀 우려하는 걸 이런 거죠.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만 네. 이렇게 잘 봉합이 되고 중국 정치권에서의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에 따라서 이번 문제는 매듭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상하기보다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중국 쪽에서 어떤 액션이 취해지는지를 확실히 네.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내일 장도 한번 지켜보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이건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또 얘기 나누도록 하죠. 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광고 들으시고요. 윤지호 센터장 그리고 이선엽 센터장과의 직격 토론으로 여러분 다시 오겠습니다.